아,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 저는 특수교육학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좀 일찍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것을 그냥 무슨 공부의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뇌 개발의 의미로, 왜냐하면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뇌 개발 이러면은 뇌 개발 이러지만은 사실 지적으로 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릴 갓난쟁이 새로 태어난 아기부터 우리가 어른으로서, 제가 그 전에 그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이들이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뭐 노암 참스키의 이론이든 아무튼 존 로크의 이론이든, 아이들이 일단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교육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뇌의 그 브레인의 지적 기능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꼭뇌 기능을 떠나서 모든 오장육부, 그다음에 우리의 몸 기능,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타고난, 우리가 그 타고난 그뭐 천재,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거는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천재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반면에 누군가는 또 천재로, 아주 천재와 반대 입장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이 패러독스 월드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잔 로크의 이론이든 노암 참스키의 이론이든 제가 후천적으로 처음 아이들이 만나는 어른, 그게 부모죠. 어른, 처음 뭐 물론 이제 아이들 중에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또 피치 못해가지고 다른 그 뭐죠? 대리모의 파스터 케어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임시로 아이들이 맡겨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일단은 부모하고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모만 있을 수도 있고 부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어른, 처음 아이들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된그 어른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보통 정확하게 뭐 아이들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어떻게 자라 그러지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워낙 피아제가 처음에 인지 발달 이론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야지 뭐 감각 운동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네 단계로 사람의 인지 능력이 개발되는 단계를 네 단계로 해놨잖아요. 구분을 해놨는데 단지 그 단계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은 나이에 따라서 뭐 요게 3살까지 2살까지 4살까지 뭐요 정도의 관계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저는 피아제의 그 이론이 거의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2살이나 3살 때 요럴 때는 감각기가 맞아요. 그래서 모든 그 센서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뭐 시각, 청각, 그다음에 뭐 촉, 감각, 미각, 뭐 이런 모든 그 운동 감각도 마찬가지고요.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워지는 나이가 이제 2살에서 3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어떤 관계로 넘어가요. 이제 비주얼리 아이들이 80% 이상이 이제 이 시각으로 배워져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그 비주얼 퍼셉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퍼셉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영상 중에서 제가 몸이 움직여서 몸이 가야 가서 배우는 모든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내 몸이 가야 되잖아요. 내가 듣는 것들, 내 몸이 가야 듣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가 만져서 느끼는 그 촉각 같은 것도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배워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경험이 풍부하면 할수록 나중에 아이들이 문자원으로 건너갔을 때, 결국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어른들이잖아요. 두 번째 만나는 그 어른인 그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을 가면 학교 교육이라는 건꼭 뭐라 그랬어요? 문자원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자원어에. 그러면 몸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으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이
배우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자원어는 어때요? 좀 추상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가 써 있고 손 우리가 읽는단 말이에요. 글자에서 사과, 손, TV, 컴퓨터, 뭐 선생님, 엄마, 아빠 이렇게 읽지만은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내가 엄마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이 엄마 이렇게 읽을 줄 알아도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문자 언어를 이제 건너가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문자를 읽으면 내가 본 것들, 느낀 것들, 들은 것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이해력이 거기에 이제 그죠? 지각적 이해력이에요. 그건 이제 지각적 이해력. 그래서 우리가 perceptual. 그러니까 이제 이름 붙인 거예요. Perceptual, perception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읽지만은 그 문자가 뭐예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했던 세상에서 내 몸이 움직여서 배웠던 거를 문자에서 보면서 그걸로 1대1로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의 이해력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추상적인 단계로 넘어가죠. 추상적 이해력. 그죠? 추상적인 사물에 대한 컨셉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그 컨셉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꼭 손에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력이 이제는 어때요? 추상적인. 우리가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사랑.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뭐 꿈.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뭐 대부분의 개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못 봤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만 배운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책을 뽕네트의 다리 이렇게 읽었는데 그 뽕네트의 다리라는 곳을 안 가봤으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안 가봤으면 우리가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우리가 그 머릿속에 있질 않잖아요. 우리는 다리라는 것만 있지. 그렇지만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저자가 그걸 그려놓으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게 상상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기분, 필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다음 우리가 느끼는 그죠? 이런 촉각적인 아니 느낌, 감각 이런 느낌,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적인 거. 그죠? 우리가 그 세계에서 안 살아봤을 때 모르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 다리의 묘사를 우리가 소설에서 보면서 굉장히 짧은 소설이지만 그 소설에서 우리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영상에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보여주는 그 영화에서 그 감독이 그려놓은 그 가서 직접 촬영한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써놓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실제적인 다리와 똑같은 다리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똑같은 다리여도 이 저자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1800년도에 썼다. 우리가 1800년도에 쓴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소설들 뭐 제인 에어라든지 빨간 머리 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오래된 소설들이잖아요. 그런 소설을 갖다 우리가 영화로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최고로 우리가 포트레이트는 하지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소설을 읽은 감독, 영화 감독,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다시 그 소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쓴그 시나리오 작가가 느끼는 그 느낌, 그죠? 실제적인 사물이면서도 거기에 내가 나의 뭐가 들어가요? 사회적인, 정서적인 느낌, 그죠? 그다음 문화적인 거 이런 거를 통한 나의 이해력이 추상적인 이해력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굉장히 똑같은 소설을 가지고 만들어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읽고 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이제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해서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해리파터 무비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겁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죠?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무슨 헌터였는데 그 영화를 아이가 너무너무 소설을 재밌게 읽었어. 픽션을 재밌게 읽었는데 그 해가지고 소설을 만든 저 영화를 만들면 아이들이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면서 이거를 소설을 망칠 수도 있는데 겁난다. 왜냐면 그거를 그걸 영화를 보고 나면 아이들은 소설도 다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
안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영화를 많이 봐본 적이 없어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영화를 본게 별로 몇 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이 갔다 오면 열이면 여덟 번 정도는 아이들이 실망을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 있는 그게 뭐냐면,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 라인, 비트윈 라인에 있는 그 소설에서 전해지는 그런 어떤 그 느낌, 그죠? 그 아이들이 받는 그 느낌, 영감,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충분히 포트레이트가 못 되면 소설보다 영감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소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생각에 훨씬 많은 깊이를 주잖아요. 근데 영화는 어때요? 영상으로 이미 포트레이트라니까, 거기에 이미 감독과 그 시나리오 작가가 해석해서 해놓은 것들이 이미 거기 많이 이렇게 부여가 되잖아요. 부여가 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츄얼한 그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조금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또더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특히나 드라마 같은 경우를, 소설 같은 걸로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는 그야말로 드라마 작가들이 그거를 작품처럼 많이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의 그런 어떤 작품의 세계를 이 작가가 얼마만큼, 이 작가가 써놓은 건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 대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이 배우가 어느 만큼 보여줬냐에 따라 전부 다 추상 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가 이제 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Higher Order Thinking이라 그래가지고 고등 인지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다 거기에 같이 가미가 돼서 결국에는 추상적인 conceptual process나 그 위에 inferential comprehension이나 그 위에 단계가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서 정말로 종합 예술 같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배우는 거야. 이런 거를, 와, 인간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아이하고 관계되는 어른들은,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 부모들이든, 이게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이를 가르치 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죠.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문자를 가르칠 때, 문자를 저는 될수 있으면 좀 일찍 소개를 하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왜냐면 아이들이 갓난장이로 앵앵앵 하고 태어났을 때에는 아이들이 말을 할 때까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빨리 아이가 말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을 할 때까지는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의 아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목욕을 할때 애가 너무너무 정말 무슨 막 소를 때려잡듯이 막 애가 그냥 완전히 자지러지듯이 공포를 느끼면서 울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안쓰럽고,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널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널 다치려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막 이러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이가 전혀 알아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를 목욕을 시켜서 싹 닦아가지고 딱 눕혀놓으면 아이가 그냥 완전히 온 사지를 막 흔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신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에는 느낌이 아이가 죽을 고비에 갔다가 살아난 아이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씻고 나니까 그 시원함을 아이가 맛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일단 언어를 시작을 해야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의 성격도 나오고요. 이 아이의 뭐 품성도 나오고, 정말 그죠?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이첫 아이는 이 대목대목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처음 아이들이 말하는 시간이 이제 18살 전후, 18개월 전후니까 그때까지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얘가 굉장히 영특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을 알 수가 없는 그 단계, 그죠?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을지, 이 아이가 정말로 운이 좋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자폐증이 있는지. 왜냐하면 자폐증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자폐증 검사하는 게 굉장히 나이가 빨라져서 뭐막 가난하기 때도 한다 그러지만은 18살이 자폐증에 그 판단 기준, 그러니까 자폐증이 나타난 시기가 제일 최초로 나타날 때가 18, 18개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18개월이 바로 언어를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8개월에서 24개월 타들러 때는 아이들이 이제 언어를 처음 시작해. 그럼 언어를 말을 하기 시작해. 아이 사회성도 알게 되고, 아이의 정서적인 것도 알게 되고, 그죠? 아이의 운동 기능도 알게 돼요. 애들이 왜냐하면 막 말을 하면서 막 쫓아가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가 날렵한 아이인지 조용한 아이인지 느린 아이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인지 능력은 머릿속이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인지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언어인 거예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18개월이에요. 그래서 18개월이 마의 18개월 같은, 그죠?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럼 18개월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생각보다 언어가 처음에는, 왜냐면 그 전부터 아이들이 단어들은 막 애들이 빠른 아이들 말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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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하고 막 말을 하거든요. 그 간단한 단어들 막 H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기한테 주변에 있는 거는 빨리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로 그러다가 이제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프레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은 아니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문장 비슷하게 나와요. 특히나 이제 한국말은 주어를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도 동사하고 목적어, 동서하고 보어 이 정도만 있어도 문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돼요. 그 나이가 되면은.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가 느리면 빨리 그런 검사 기관에 가서 아이를 빨리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나 언어 치료사들, 언어 검사를 빨리 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해보면 그 언어 검사를 하시는 분들, 언어 치료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보면 알아요. 우리 아이도 둘째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는 부모 밑에서 그다음에 집에 있는 TV 정도만 아이들까지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물론 18개월인가부터 제가 우리 제가 일하던 대학 부속 그 유치원 애를 제가 데리고 가서 그두 살짜리 아이들 반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그때 아이가 18개월이 넘었는데도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애 같지 않게 아이가 18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시원하게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어 치료사한테 한번 아이를 검사 좀 해줄 수가 있냐. 이게 언어의 두 언어 사이에서 아이가 지금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조금 늦는 건지 이런데 딱 검사를 이제 스크리닝만 했어요. 막 정식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언어 치료사들은 몇 가지만 스크리닝만 해봐도 금방 알거든요. 해보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 없다고 아이가 아마도 그 언어 갭 사이에서 한국말과 미국말 사이에서 아이가 조금 늦는 거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정말로 아이가 두 살을 전후해서 이제 말을 이제 정확하게 하기 시작해서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이제 곧 나이가 돼서 아이가 시원하게 안 나면 자꾸 특히나 이제 막 시어머니들 이런 시부모님들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자꾸 괜찮다, 뭐, 애비도 늦었다, 막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애 아빠도 말을 늦게 했는데 결국 다 터지더라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터지면 좋죠. 그렇지만은 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검사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른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면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괜찮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어서 좋고 문제가 있으면 얼른 치료를 받아서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갓난쟁이가 태어나면 혹시나 이 영상을 어린 부모님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될 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누가 그 어린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글렌 도만이라는 사람 이제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가르치면 좋을지를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말을 하시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언어나 제가 같이 가르쳐도 괜찮아요. 저도 저희 아이에게 처음에는 한국말로 했지만 나중에 아이가 이제 신기할 정도로 그 한국말을 읽으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영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자어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자어도 그림처럼 아이가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그 종이를 아이들 그 우리 왜 보통 그 A4 용지라 그러잖아요. A4 용지 한요 정도 사이즈 되는 요런 A4 용지에다가 이제 용지를 한뭐그 약간 이제 우리 미국 말로 하면 컨스트럭션 페이퍼거든요. 컨스트럭션 페이퍼. 그다음에 인덱스 종이도 괜찮아. 인덱스 용지도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이제 두꺼운 걸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한국말을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혹시 엄마가 이 부모님의 손이 이렇게 글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프린트한 것 같이 잘못 쓰시면은 부모님이 가셔가지고서는 누구 그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를 먼저 마련을 해놔요. 글자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글자 카드를 한 200개, 100개, 200개, 300개를 쭉 분이 그러면 사실 진짜 생각 많이 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일단은 시작은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아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뭐 형이 있으면 형, 동생,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많이 말해준 거, 뭐 우유, 뭐 젖, 뭐 신발, 뭐 집,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놔요. 그냥 아이가 아는 단어부터 쭉 써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만들고 요 뒤에다가 뒷자에다가 이제 번호를 쭉 붙여놔요. 코너에다가 펜으로 이제 뭐 모나비 펜 같은 그런 펜으로 이제 숫자를 계속 써놔요. 써놔가지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또 부모님이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시면 더 많이 해도 되고요. 부모님이 어디를 나가시는 분이시면 직장을 가지고 계신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시면 이제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럼 그분한테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섯 장만 할 거니까요. 이렇게 쫙 해놓고 이제 다 써놔요. 써놓고서는 번호를 다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섯 장. 딱 하다 다섯 개를 딱 추려가지고 이제 첫 단어죠. 엄마가 첫 1번이겠죠. 그죠? 아이에게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엄마니까. 한난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기 전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섯 장을 이제 하는데 만일에 엄마가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집에서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할머니가 키워주시든 아니면은 뭐 보모가 오셔서 키우시든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아이하고 딱 요걸 가지고 한장 넘길 때 1초에 한 장씩 1초보다 더 짧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탁탁탁탁탁 하고 탁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앉혀놓고 제가 이제 영어로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아이를 안아서 같은 방향을 딱 보고 이제 엄마가 처음에 아이를 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등이 여기에 있겠죠. 깐난쟁이예요. 깐난쟁이 이렇게 등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안고서는 이렇게 두르면 아이도 홀드가 되고 엄마가 손을 쫙 뻗어요. 아이가 손을 뻗쳐도 이렇게 못 만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다섯 개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5초도 안 되게 빨리 읽고 빨리 넘기는데 대신에 발음은 정확하게 하세요. 엄마, 아빠, 형, 우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탁 치워요. 그러면 5초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엔 아이가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가 볼까 안 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봐요. 왜냐면 엄마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 지금 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거 같이 요런 벽 코너에 가면은 딱 엄마가 기대기 좋잖아요. 기대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벽 코너를 바라보고 아이가 이제 코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트랙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자극이 돼요. 이것만 자극이 되니까 아이가 이것만 볼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전업주부야. 아빠가 아버지야. 집에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첫날 요거 다섯 개.
그죠? 또 둘째 날 다른 세트 하나 더를 또 다섯 개를 또 해요. 둘째 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개가 되죠, 단어가. 그죠? 이거 이제 하루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되면 어때요? 또 다시 다섯 개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세 번째 날부터는 어떻게 15개의 단어가 되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또 다섯 개. 그러면 20개의 단어가 되죠. 다섯 번째 날 25, 또 다섯 개. 그러면 25개의 단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일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시간이 없는 분은 이세 개, 요 다섯 단어만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깐난쟁이부터 하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이제 막한 달, 아니면 며칠 된, 일주일밖에 안된 아이기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요걸 하잖아요. 좋아해요. 왜 아이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림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물 카드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사물 카드를 엄마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아니면 카드를 좀큰 카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글자 뒤에는 글자 있고 앞에는 그림만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몇백 개씩 없잖아요. 그리고 사물 카드를 전체를 다 어우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몸 이름도 들어가죠.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가족들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눈, 코, 입, 머리, 팔, 다리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지각적인 거는 다 들어 단어들을 다 쓰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 말고 지각적인 단어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눈으로 볼수 있는 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런 단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세 번을 보여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도 한 장에 5초씩 그러면 몇 초예요? 15초예요, 하루에. 하루에 세 번만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다. 아이가 뭐 아티즘이 있다. 나중에 가서 어차피 이제 이런 장애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심한 장애, 중증 이상의 장애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말고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유전적으로 아이들이 몸에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아다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외에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중에 학습장애가 된다든지, 나중에 말단 지적장애가 된다든지, 나중에 ADHD가 된, 나중에 무슨 장애가 오는 것들은 거의 다가 이제 인지 발달상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린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하고 처음 만난 어른들하고 자라는 동안에 나타나는 장애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바탕을 이제 만들어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지 장애가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각이잖아요. 80% 이상이 시각적으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각적으로 보는데 이 카드는 어때요? 시각을 요하는 거잖아요. 사물 카드도 시각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사물을 보이면서 이걸 이제 어떤 지인분이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건데 이만큼을 이제 폈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뭐 화분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꽃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아이가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정확도가 떨어져도 아이가 이게 무슨 색깔 이름은 몰라도 어때요? 요 색깔은 보죠. 그죠? 전체적으로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은 아이가 못 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꽃 그럼 아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그림을 꽃을 찍어요, 사진을. 그럼 어린 고영 에이지에는 다 그래요, 아이들이. 뭐 이거는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생기고 자폐증이 생기고 이렇게 장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크게 봤던 것들이 아이들이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고 네 살이 되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지 시각이라 그래요. 눈 시각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눈 시각하고는 다르게 이게 인지 시각이고 인지 척 청각이고 인지 촉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져도 아이가 요게 인지 촉각이 없으면 손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요 만지면 요 것들이 해석이 안 돼요. 요걸 보면 요거 한개한 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비주얼 어텐션이에요. 어텐션이면 우리가 주의잖아요. 근데 눈 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눈 주의는 뭐냐면 눈 포커스고 그죠? 눈의 포커스예요. 눈의 정확도예요. 그럼 요거 한개한 개를 아이가 정확한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와
요거와 요게 다르다는 걸 아이가 봐. 요거와 요게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봐. 얘는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가 갈라져 있어요. 제가 지금 눈이 리딩 글래스가 아니어가지고 갈라져 있죠? 살짝 갈라져 있죠? 요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이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비주얼 어텐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손가락을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눈이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요걸 못 보면 이 트래킹이 안 돼. 이거 비주얼 트래킹이라 그러거든요. 요게 안 되면 이제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눈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이가 그냥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눈동자를 안 움직여요. 고개가 가. 그럼 이거 봐. 그러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냥 고개만 움직여요. 보지는 않아. 근데 고개를 가만히 두고 아이들이 이거 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멀리 가면 이제 당연히 고개는 따라가지만 눈이 어때요? 눈이 이 코너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 코너를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여야 되죠. 이 따라가는 걸 트래킹을 해야 돼요. 요런 게 돼야지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습장애 아이들이 한국은 지금 이제 없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많은 학습장애 아이들은 사실은 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주얼 어텐션.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퍼셉션. 비주얼 퍼셉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이렇게 책이 있으면 제가 다시 이 책을 보여주네요. 이 책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한 글자 이렇게 써 있는 요게 피규어야. 그럼 요 그라운드에서 요게 책을 딱 봤을 때요 글자와 요 손이 딱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디스트랙트가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요걸 그라운드라 그러고 요걸 피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로 이제 영어로 하면 피겨 그라운드거든요. 그럼 중요한 미닝풀한 시각 그 정보가 그 무의미한 시각 정보가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고 의미가 있는 시각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손. 손인데 이 사람이 펜을 들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여기가 다 그냥 똑같이 뭉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못 읽죠. 그죠? 읽기를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특히나 자폐 아이들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비주얼 어텐션, 비주얼 퍼셉션 그리고 자폐 아이들은 제일 먼저 정보가 들어왔을 때그 정보가 어떻게 해요?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리 부분에서 맨날 센서리 뭐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센서리 인테그레이션이 무슨 이렇게 운동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시각 정보가 들어오고 청각 정보가 들어오고 뭔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탁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탁 깨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제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데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OCD 증세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학습을 아직 아이들이 자기의 색깔을 보이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요거를 이제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 장 하얀 백지에 빨간색 마커로 글자를 이제 그 마커라 그러나요? 한국에서도 마커라 그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마커 요런 걸로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다가 써요. 정자로 써서 써요. 손으로 써요. 프린트하지 마시고. 이게 뭐든지 제가 그림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좀더 너무 완벽하게 사진을 찍은 것 같이 그런 것보다는 뭔가 거기에 룸을 주는 게이 필링이 달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그 다른 정서예요. 일종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장을 두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쫙쫙 5초씩 하면서 하루에 3번. 그죠? 그러면 이제 전업으로 아 나는 한번 집에 있으니까 내가 다 해보고 싶었구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두 번째 날은 어때요?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세트가 있죠. 그거 세번 하시고 이게 중간중간 땀을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 세번 하시고 세 번째 날은 어때요? 첫 번째 세트 세번 하시고 두 번째 세트 세번 하시고 세 번째 세트 세번 하시고 그거를 이어서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5세트를 하시는 분들은
바쁘겠죠. 25개잖아요. 근데 뭐 2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개를 어때요?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 30분 이상씩,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아이를 안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와 하는 놀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엄마와 따뜻하게 엄마 가슴에 안겨서 이걸 하는 놀이고, 아이가 이제 좀큰 아이들을, 아, 나는 그걸 못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이미 한 3살이나 4살 정도 됐는데, 걔를 안고 해도 될까요? 안고 하셔도 되고요. 엄마가 코너에, 벽 코너에 앉고 아이를 앞에 앉히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앞에다가 앉혀놓으면 아이가 시각이 벽 코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코너에 어떻게 해요? 엄마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 스티뮬레이션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자극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하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랑 한번 하는데 금방 끝나요. 아쉬울 정도로 빨리 끝나.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지를 않아요. 엄마가 우리 글자놀이 할까? 그러면 오케이 하고 애들이 뛰어와요. 그러죠? 빵빵빵 하고 탁 끝나.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더 해, 더 해, 더 하자 막 졸라요. 그러면 30분 있다 더 하자 이렇게.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해요. 재밌어해요. 정말로. 그래서 뭐든지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일찍 가르치지 말아라. 이거는 막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책에다 연필을 들고 막 쓰기를 하고 틀리면 똑바로 쓰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가 열을 내고 이게 문제지.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정말 따뜻하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선생님들이지만 부모만큼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의 열정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의 열정이 부모의 스트레스로 나오고 부모의 강요로 나오고 불안으로 나오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아무 아이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야말로 놀이에요. 놀인데 뭘로 해요? 글자로 해요. 그럼 아이는 글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하는 빨간색이에요. 그냥 빨간색 카드 가지고 엄마하고 노는 거예요. 아이하고.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 책을, 그 글렌 도만 책을, 우리 아이가 100일이 될때 제가 만나가지고 또 옆집에 또 그걸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던 저의, 아이 가르치는 거에 선배이셨던 분이 옆에서 계셔가지고 저보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직접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고 이제 제가 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로 아이가 100일 때 했으니까 생일까지면은 몇 개월, 한 9개월 정도 한 거잖아요. 9개월 정도 했는데 그 생일 첫 번째 돌 지나고 어느 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를 집어오는 걸 보고 아이가 단어가 다 입력이 되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를 가르칠 때 아이한테 이거 뭐야? 절대로 이거 뭐야?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아이가 알면 신나는 일인데 아이가 모르면 벌써 엄마가 이 컨트롤이 안 되게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예민해요. 자기 부모의 표정을 읽는 거가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자기의 우주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표정이 애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러면 살짝 눈동자만 흔들려도 아이는 알아요.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해요. 왜?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못하는 걸 즐겁게 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험은 하지 마세요. 마시고 그냥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아기 그네 있잖아요. 그거를 매달아놓고 아이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거기 태워가지고 이제 애를 흔들어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잠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네를 이제 했는데 그 그네를 앉혀놓고 이제 평소에 할 때는 제가 아이를 안고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씩 그 그네에다 앉혀놓고 제가 이제 했었어요. 이거를 그동안 했던 카드를 다 꺼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복습 비슷하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큰아이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없어질 때까지 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달랐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조용한 둘째 아이는 다르고 별로 조용하지 않았던 큰아이는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제가 어느 영상에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아이들 반응을 보면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기 때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제 아이가 만일에 많이 그러면은 아이를 이렇게 무슨 그런 아기 의자 같은 데다가 또 앉혀가지고 엄마 앞에다가 이렇게
그왜 카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카시트에 이렇게 딱 앉히면 아이가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는 코너에 이제 등을 대고 앉고 아이는 거기에 앉히고 이렇게 해서 좀 거리를 두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5초기 때문에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팍팍팍 하고서는, 그리고 절대로 아이 손에 닿게 하지 말고 그 배스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카드를 순서별로 이렇게 쫙 꽂아놔요. 이렇게 딱 핀으로 꽂아가지고 5개씩 꽂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놔두잖아요. 이제 처음에 5개니까 만일에 집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 직장을 다니셔도 아, 저거 다 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25개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제가 마저 설명을 안 드리고 이렇게 계속 삽입해서 얘기를 하는데, 5일 동안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5일이 지나면 이제 예를 들어 월요일날 시작했으면 금요일이면은 5개가 5번을 5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6번째 되는 날첫 번째 1번 카드를 치워요. 빼요. 빼고 6번 카드를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7일째 되면 2번 카드를 치워요. 그리고 7번 카드를 넣어요. 그다음에 8일째 되면 3번 카드를 빼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8번 카드를 넣어. 계속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맨 앞에 있는 카드를 치우고 세번 하고 마지막 5일 저기 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할때첫 카드를 치우고 새 카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세트에, 5번째 세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는 한 카드당 한 15번 정도 보게 되거든요. 이제 5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일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이거 헷갈려요. 진짜로.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바구니를 5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카드를 거기다 쫙 꽂아놔요. 쫙 꽂아놔. 5개요. 이렇게 처음 5개는 이제 핀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1번 카드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놓죠. 이제 치운 카드는 맨 뒤에다 놔요. 그 다음에 계속 뒤에 하나씩 매일 뒤로 가고, 5일 동안만 똑같은 카드를 5일 동안 하고, 하루에 3번씩 5일 동안 하고, 이제 6일째 되는 날부터 하나 치우고 새로 하나 넣고, 하나 치우고 새로 하나 넣고, 하나 그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이제 5개의 이딱 박스를 놓고, 카드 박스를 놓고 이제 카드를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써서 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 이제 눈으로 볼수 지각할 수 있는 그 사물의 이름이 다 없어져요. 이제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뭐 사랑 뭐뭐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뭐 사랑 또뭐 있을까요? 뭐 많죠. 눈에 안 보이 갑자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도 써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를 섞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도 한 박스 놔비두고, 한자도 한 박스 놔비두시고, 혹시 스페니쉬 하시는 분은 스페니쉬를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일단은 이제 눈시 지각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인지 지각이에요. 인지 시 지각. 그죠? 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주얼 어텐션 있잖아요. 그 어텐션,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정확하게. 이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신기할 정도로요. 시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인데, 그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실험을 해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것 같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톡톡 소리를 나게 이렇게 뭘로 탁! 치면서 이렇게 움직여봐도 아이가 이렇게 눈이 따, 눈동자가 따라오는, 이제 고개가 아니라. 그리고 뭐 여기 봐 여기 봐뭐 이렇게 해보면 금방 할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설사 그런 거는 못 하셔도 그냥 가르쳐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아이가 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이가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이제 매그넷 스쿨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그 뭐라 그러죠? 기프티드 차이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천재, 뭐 천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이 이제 가는 학교, 그 주에 그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야 돼. 인지 검사를. 그러니까 IQ 검사죠. 그걸 했는데, 그 스쿨 이제 사이칼러지스트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면서 저희한테, 저한테 아이가 IQ가 뭐140 몇인데 그 학교 교육과 안에 있는 전체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제가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유전인자가 없고 저희 남군도 그 유전인자가 없어. 우리 집에는 뭐 그렇게 유전인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아이가 IQ가 140이 넘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 목표는 한 120만 넘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원 같은 데를 안 보내고 이제 그때 한국에 있을 때니까 학원 같은 데를 보내지 말아야지. 아이가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할수 그런 거에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패션이 있어서 하는 아이로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보내주지만 내가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거를 내가 할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욕심이 있는 아이, 그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자극을 제가 키우면서 조금씩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책의 재미에 빠지게 하려고 일찍 가르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보다 더 머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3살 때부터 책을 빨리 읽은 거는 사실이에요. 웬만한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을 읽었으니까요. 그렇게 읽지만 아이가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책들이 거의 그 당시에 그림책들이 였으니까요. 그죠? 그림책인데 이제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자기가 읽는 대로 놔둔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읽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깔아놓기만 한 거죠. 깔아놓으면서 아이 스스로가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야, 이거 진짜 재밌겠네. 어머, 이건 뭐야? 이러면서 아이에게 스스로 아이가 궁금하게 만드는 무슨 얘기야? 엄마 해줘. 그러면 안 해주시죠, 절대로. 글쎄, 엄마가 피곤해서 못 읽겠네. 그럼 네가 조금 읽어보면 안 될까? 엄마한테 네가 좀 읽고 얘기해줘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 스스로가 할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다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가 IQ가 그렇게 나왔는데 둘째 아이는 그런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초반전에 매그넷스쿨을 들어갔어요. 얘도 학교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겼는데 들어갔는데 아이를 거기에서는 검사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했는데도 아이 부모에게 안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안 알려주는데 IQ가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는데 그때는 우리 큰아이는 그구 전체에서 그 학년 아이들 7살짜리 아이들 중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쿨 사이칼로지스트가 그냥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둘째 아이는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이들 학교가 다 셀렉션이 끝난 다음이었거든요. 전화가 이제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했더니 학교장이 이미 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 아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를 가지 아이가 책을 이제 우리 둘째가 4살 때 이제 책을 읽기를 이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를 제가 이제 짧게 한몇 분짜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교장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한테 우리 이거 찍어가지고 우리 교장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애가 너무너무 즐겁게 근데 거기서 막 읽으면서 엄마 내가 잘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까지 다 나왔었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교장한테 보내주니까 교장이 이제 이때가 이제 거기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살 때니까 교장이 이제 5살에 만 5살에 학교를 가는데 교장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갔어요. 갔는데 둘째는 지금도 이제 제가 모르고 큰아이는 엄마 내 IQ 140안 되는 것 같다고 자기가 막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웃고 그랬는데 IQ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사실 상상이 안 가죠. 제가 140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둘째 아이도 그러고 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만큼 고생을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욕심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산만했고요. 관찰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이 나이가 되니까 제가 저를 어린 나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깐난쟁이 때는 아이가 나중에 얘가 학교를 이제 가면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못 따라가면 일단 주의 집중이 안 되면 잘 못할 수 있어요. 아이가 머리가 있어도 그죠? 주의 집중이 안 되면 못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머리가 좋아도 많은 제가 이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어쩌면은 인지 시각, 인지 청각
그죠? 인지 촉각, 요런 인지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툴이기 때문에, 그 눈이, 제가 그전 영상에서 그랬지만, 그거를 우리가 코렉티브, 이 안경을 쓰듯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치료를 해서 그거를 열어주면은 아이들이 어쩌면은 배움에 있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탁탁탁탁탁 걸어가고, 어떤 머리 좋은 아이들은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뛰는 걸로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기어가거나 뱀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기는 가는데 어때요? 굉장히 느리죠. 거북이 걸음이잖아요. 거북이와 토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 학교의 시간, 7시간, 8시간 계속 공평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배움의 시간도 공평하게 정해져 있는데, 빨리 걷는 아이나 토끼같이 막 뛰어갈 수 있는 아이들, 아니면 막 점프해서 막 달아나는 아이들은 어때요? 그거 같은 시간대에 훨씬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거북이같이 걷거나, 이제 뱀이를 내서 가거나, 이제 기어서 가면은 어때요? 아이들이 훨씬 느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잠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잠을 7시간 자는 사람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몇 시간을 우리가 살았냐 그럴 때 우리가 살은 횟수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자는 아이와 사람과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는 아이 사람과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자고 낮잠을 20분, 30분 자는 사람하고 그거는 그 비교는 살은 세월을 우리가 똑같이 70년을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70년 사는 거에서 깨어 있는 시간 수를 따지면은 그죠? 일하는 시간과 배우는 시간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장애 아이들이 가는 거는 어쩌면은 아이들이 운동 신경 자체가 그죠? 느리기 때문에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자체가 이렇게 인지를 볼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센서리인데 이 센서리가 이 인지에 관계된 센서리 있잖아요. 인지 시각, 인지 청각, 인지 이게 그거 되면 아이들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에게 뱀이리 하는 아이에게 다리에 힘을 줘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뱀이리에서 뭐예요? 길수 있도록 네 발, 네 다리를 땅에다 탁 대면 힘을 줘서 아이가 딱 됐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게 결국 중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력과의 싸움. 자기가 이 바닥에서 자기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팔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팔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거를 아이가 떼어서 일어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하나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을. 그렇죠? 그러면 다리 한쪽과 손 한쪽을 떼서 또 다리 한쪽과 손 한짝을 떼서 딱또 다리 하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뛰는 연습이 많이 되면 어때요? 두 손을 놓고 다리 힘으로만 해서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잡더라도 그쵸? 무언가를 잡더라도 가구를 잡고 의자를 잡고 잡더라도 아이들이 잡고 이제 일어나.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아이들이 놓죠. 놓으면서 두 다리에 힘을 팍 주면서 자기 몸을 직립을 할수 있는 힘을 주고 수영장에서 아이가 탁 이렇게 봉을 잡고서 물에서 있다가 이걸 못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몸이 뜰수 있다는 거를 자기 감각으로 느껴요. 그래서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요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기를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자기 몸을. 그렇게 해서 결국 나. 이렇게 손으로 봉을 딱 놓으면서 있어봐요. 1초, 2초, 3초 탁 잡아. 그죠? 또 4초까지 갔다가 또탁 잡아. 1분 탁 그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물속에서 움직이죠. 조금씩 움직여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봉은 여전히 옆에 있어. 언제든지 내가 잡을 수 있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언제든지 잡을 수는 있어. 이렇게 싹 가보다가 탁 잡아 한 손으로. 불안해지면. 그다음 또탁 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테스트를 해. 그게 자기 테스트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수영에 뜨는 법을 완벽하게 장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몸이 떠 있는 걸 배우면 이제 안에서 움직이면서 자기가 이제 배우죠. 그죠? 자유형부터 배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배영까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제 그죠? 안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 똑같아, 쓰는 것도.
그것처럼 배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미리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글자를 빨리 가르치면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글자를 배우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프레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구를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그럼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보여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도화지 같이 이렇게 스케치북에서 이제 긴 걸로 아니면은 이 저기 종이 컴퓨터 용지를 지금은 이렇게 긴 거에서 우리가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걸 만들었지만 이제 그거를 가로로 잘라가지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아이에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글자 읽을 때 그냥 탁탁 읽기도 하지만은 이게 손으로 이제 그걸 읽을 때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그럼 아이가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 걸 알죠? 엄마 손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좋죠. 비주얼 트래킹이잖아요, 이게. 그죠? 누가 알아요? 아이가 만일에 비주얼이 아이가 그런 센서리 그 데피시트 있을지 모르잖아요. 장애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요. 손을 따라가. 비주얼 트래킹.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아이들 동요를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이가 노래를 따라오죠 스케치북에. 그죠? 그럼 더 좋은 거는 아이들 비주얼 트래킹을 조금 더 이제 만일에 아이들이 그게 눈이 안 따라오면은요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건 이제 두장 합친 길이 그다음에 더 길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아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렇게 아주 쭉 말을 이렇게 길게 써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엄마가 들수 있는 만큼 해야 이제 할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벽에다 붙여놓고 벽 같은 데다가 해놓고 엄마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따라오면서 그 글자를 배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책을 이제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도 동화책도 보여줄 때 이렇게 그림책 보여줄 때도 그림을 먼저 이렇게 탁 넘기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코너에 있는 데다 먼저 그걸 먼저 사과 이렇게 읽고 사과 이렇게 보여줄 때도 그렇게 보여줬었어요. 이게 소개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좀 그림책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좀 활짝 큰 책을 만일에 이제 그게 가능하면은 우리 킨더가든 티처들이 쓰는 그 빅북 있거든요. 저 유아교육과에 가면은 책한 권이 이제 스케치북 사이즈보다도 더 큰. 아니면 스케치북 사이즈 같은 그런 책이 있으면 애기들이 예를 들어 2살, 3살 이럴 때는 그 책을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봐도 괜찮아요. 그림은 가리고. 왜냐면 그림에 이제 아이들이 디스트랙트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블럭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놀지만은 이런 그 어떤 교육적인 거를 이해를 하시면 블럭을 가지고 놀아도 똑같이 비주얼 퍼셉션이에요. 그 세모, 네모, 뭐 동그라미 이런 거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본 눈을 그럼 그걸 가지고 엄마들이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블럭을 하나 딱 놓고 두 번째 동그라미 블럭을 또 하나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다가 톡톡 치면서 나 그러면 아이가 동그라미 블럭을 똑같이 찾아다 놓죠. 그다음 그러면 또 찾아다 놓고 그럼 뭐예요? 같은 모양의 블럭을 아이가 찾아서 다 비주얼 퍼셉션이에요.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다음에는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아이가 또쫙 놓고. 재밌어요. 아이하고 노는데 그냥 뭐 장난감으로 막 만들기 하면은 사실 아이 따라가지도 힘들지만 엄마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놀아보지 않은 엄마들은 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적으로 노는 게 아이들 뇌 발달에도 훨씬 좋고 인지 발달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니까 엄마도 재밌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는 또뭘 하지? 궁금하세요? 아마존이나 이런 웹사이트 그 무슨 한국은 뭐라 그러죠? 그런 데 한번 온라인에 그런 아이들 교구파는데 그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구를 하나 가지고 놀아도 패턴을 아이한테 딱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아이가 거기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교육이에요. 전부 다 시지각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런 거 잘한. 나중에 가면 IQ 검사가 뭐예요? IQ 검사의 3분의 1은 언어, 3분의 1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시지각으로 비주얼 퍼셉션이 되느냐.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수리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IQ 검사가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IQ 검사가 맞지 않은 게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 지적 장애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 눈으로 보는 거를 못 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도 떨어져서 IQ가 떨어지지만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 안경이 없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안경이 없는 아이한테 멀리서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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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안경만 쓰면 그게 뭔지를 아이가 배울 수가 있는데 안경을 없이 이미 태어날 때 눈이 나쁘게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이 시시각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늦게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걸 하면 IQ가 당연히 안 나오죠. 하지만 아이가 그 인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포텐셜 인텔리전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먼저 교정을 해줘야 알아요. 아이가 눈을 못 보는 아이한테 안경을 먼저 씌워 봐야지 이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아이인가 없는 아이인가를 알아요. 정말로 지능이 나쁜 건지 아니면 아이가 그동안에 못 봐서 못 배운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막 자꾸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빨리 배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이제 오래 살지를 않고 아이가 3살 때 제가 미국으로 옮겨 앉았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아이를 태어나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 생각을 당연히 엄마니까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언가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때 간다면 내가 직접 배워가지고 나는 빨리 배우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피아노는 제가 조금 쳤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는데 제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바이올린은, 스즈키 바이올린은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 노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제가 시켰었고, 물론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배우겠죠. 집에서 뭐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배우지, 보내지만은 모든 것들을 엄마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아빠가 가르칠 수 있고 두 분이서 대학을 나왔거나 고등학교,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읽으시면서 공부해 가시면서 충분히 하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막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막 아이들을 어떻게 쓰는지 해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법,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법. 경쟁에서 다른 애를 누르고 나만 나 이겨가지고 내가 나 혼자 더불어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꾸 이제 주입을 시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외로운 어른으로 만든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일반 반에서 섬아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섬 속의 아이.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섬 아이예요. 교실 안에 섬 아이처럼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로운 아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각형이잖아요. 올라갈수록 적어요. 사람의 훈훈함도 적고,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외롭죠. 신입사원 때 일반 사원으로 얘기할 때는 다 같이 일하잖아요. 일반 선생님일 때다 같이 일하잖아요. 같이 교무실에서 떠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부장이 되고 교감이 되고 그다음에 교장이 되면 점점 듣는 이야기도 줄어들고 그죠? 나한테 와서 웃는 사람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얘기할 때 경직된 모습으로 얘기하잖아요. 와서 그냥 뭐 편안하게 나랑 같이 동료 교사였을 때랑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태도가 달라지. 점점 외로워져요. 그럼 재미가 없죠. 내가 부리는 권위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가서 막 재밌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혼자 그 넓은 교장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좋을까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게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